길배한, 잘 들어? 넌 친구한테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놈이야! 김종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종필아. 관두자, 간다. 그게 네 잘못은 아니니까. 네가 종필이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더니 이번엔 네가 당하는 거라고. 고소하니? 야, 내가 왜 니를 고소하니? 난 그냥... 됐어! 어쨌든 난 절대 관둘 수 없어.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야? 너나 종필이나 둘 다 안 됐다. 아, 종필이 얘기 꺼내지도 마! 따지고 보면 배아니가 나한테 그렇게 구는 게 다 종필이 때문이라고!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다 준비한 게 있지. 대안아, 한번 들어봐. 나도 있어. 그럼 들어. 누구 노래 들어? 그냥 듣는 거야. 야,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으면 풀어. 엄마, 네가 성격이 좋으니까 우리가 장난도 치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역시 종필이야. 이거 한번 들어봐. 나야, 배아나. 놀랬지? 편지보단 이게 더 새롭고 좋잖아? 난 너랑 참 친해지고 싶어. 요즘 나한테 왜 쌀쌀맞게 대하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 고칠게. 좋은 친구로 지내자. 그럼 음악 계속 들어. 길배안, 넌 내가 뭘로 보이냐? 네가 이러지 않아도 알아! 야, 김종필! 박미선, 너 바보같이 굴지 좀 마. 야, 김종필! 너 뭐야? 요즘 종필이 걔 도대체 왜 그러냐? 종필이가 기분 나쁠 일이 미선님이랑 또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하루 이틀이냐? 그럼 도대체 뭐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종필이가 나한테만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네 말대로 배안이가 미선한테 쌀쌀맞게 했는데 어째 그 일이 힘들게 된 거 아니냐? 야, 그럼 내가 종필이 보는 앞에서 미선이한테 생글생글해야 된단 말이야? 힘들다, 힘들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용기와 의리를 똘똘 뭉쳐서 종필이 한번 밀어주자. 어떻게? 배안이, 네가 결단을 내려야 돼. 내가? 그래. 다음 시간이 그래야. 잡자! 아, 준다! 진짜 뭐? 허우야, 자꾸! 아니, 좀 부르고. 김아침, 김아침. 옳지. 자,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 와서 톱댄스를 해야겠다. 아,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잊지 않았지? 네! 그러면 자기 파트너랑 손 꼭 잡고 음악이 나오면 시작하는 거야. 네! 자, 시작!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아냐? 너 정확하게 했지? 아, 형들 내가 어떻게 그냥 밤새 감사한 거야, 이거. 너 이거 절대 비밀이다. 특히 네 형수한테.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어. 누구지? 어머, 아, 일찍 오셨네요. 아, 예. 저 내일 저 동해안 출장 가거든요. 네. 저 이거요. 이게 뭐예요? 아, 펴보세요. 아니, 이거 웬 도서 상품권이에요? 저 어젯밤에 맡긴 형님 카드라고요. 사실은 내가 돈을 받기로 하고 맡은 거거든요. 근데 형수님께서 번역을 다 해주셨으니까 반은 드려야죠. 아, 그러셨으면 그냥 교통비라도 하시죠. 아, 형수님, 이거 절대로 비밀이에요. 이거 형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난 그냥 당장 짐싸 두고 나가요. 쫓겨나요, 쫓겨나. 아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한가하시네요. 그 카다로프 번역 다 하셨어요? 아, 그럼 진작에 다 했지. 아, 그래가지고 내가 절절 맬 것 같아. 아, 그러군요. 아, 다.